와인을 마실 수 없는 게 유감이군. 정말 좋은 시절이었지. 이제 더 나은 세계가 펼쳐질 거야. 내가 반드시 그리 만들고 말겠네. 자, 그리고 오래된 수호자여. 이제 그 마지막 빛을 내게로 계승할 때가 왔다. 인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제 그대의 수호는 필요치 않아. 자, 어서 마지막 여명의 빛을 내게로! 뭐지? 왜 반응이 없는 거냐? 어째서? 아직도 저 여명이 내게로 오지 않는 거지? 계승의 자격이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너는 이세하인가? 이제 와서 일어선들 달라지는 건 없다.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응? 그 금색의 빛은 이럴 수가. 상처가 내게 당했던 부상에 낫고 있어.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저 빛이 전능의 영약이라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순 없어.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네가 그 힘을 쓴다는 것은, 수호자만이 써야 할 힘을 쓴다는 것은. 뜨거워. 머리가, 온몸이 차오르는 것 같아. 거기다 목소리, 또 그 목소리가. 약속의 아이야, 때가 도래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너의 운명을 힘으로 바꿔라. 그렇게 해서 살아남거라. 이건 여명이 저 아이에게로. 그 모습, 그 위광은 인정 못해! 이런 건 인정할 수 없어! 이세아의 형상이 변했어. 게다가 저 힘은. 이 빛 티나 씨에게도 나눠주면. 출력 상승이라고? 전능의 영약을 수호자의 힘을 타인에게도 나눠준 건가? 그래, 그런 거였나, 루시페. 너는 이 모든 걸 그때부터 이미. 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나, 이세야? 저도 모르겠어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대답해주지. 서지수의 아들. 그래, 너는 서지수의 아들이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지.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 것 같군. 그래, 모든 게 분명해졌어.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라니? 아직도 모르겠나? 그 모습이 되어서까지도? 그래, 너야말로 수호자의 진정한 계승자였어. 네가 바로 루시펠의 아들이었던 거다! 마법의 총으로 마드리스 탑셀! 하지만 힘은 여전히 느껴져. 미하엘, 너는 아는 거야? 이 힘의, 그리고 내 비밀을? 우리에게는, 아니, 나 미하엘 폰 키스크에게는 꿈이 있었다. 최강의 마창과 무적의 방패를 들고 전능의 영약으로 그 몸을 치유하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리하여 인류를 실패로 간주하는 신과 그 사도들에게 반기를 들고 싶었지. 그렇게 인류를 수호하는 것이 나의 오랜 꿈이었다.
그러나 루드비히도 힐데가르트도 한때 같은 꿈을 꾼 친구들은 모두 다른 길을 택해버렸어. 처음의 꿈을 버리고 저마다 아니란 길을 택하고 말았지.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오로지 나만이 계속 처음 우리가 꿨던 그 꿈을 쫓았어. 그렇게 반평생을 바치고 그저 하나의 목표만을 쫓은 끝에 나는 간신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제 조금만 남았는데,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는데, 네 녀석 때문이다, 이세아. 모든 게 네 녀석 때문에 어그러지기 시작했어. 가증스러운 건 이제 와서 네까지 깨 내 반세기에 걸친 숙원을 방해하려 하다니. 듣고 있느냐? 네가 내 꿈의 마지막 걸림돌이란 말이다. 루시페르의 아들 이세하여. 아들이라니, 정말 내 아버지가 루시페르라는 거야? 역시 서지수는 너한테도 입을 담은 모양이군. 교활한 여자 같으니 모두를 감쪽같이 속이다니. 이세하, 너는 루시펠과 서지수의 자식이다. 그리고 네가 태어난 건 오로지 이 순간을 위해서야. 너는 네 부모에 의해 도구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해. 도구라고? 내가? 그래, 너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 그저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이야. 운명의 때가 왔을 때 나를 방해하기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 정말 대단한 여자야. 자기 자식마저 이렇게 도구로 만들어낼 줄이야. 닥쳐. 그 입 닥치라고! 이거 무섭군. 일갈 한 번으로 이 공간에 균열이 생길 정도라니. 하지만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모든 걸 감수하고 모든 걸 버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와서 너 따위한테 이 힘을 내줄 것 같으냐? 그, 이 힘은... 리하엘, 집요하게 이세아를 노리고 있군. 여기서 이 녀석을 없애면 다시금 계승의 권한은 내게로 돌아온다. 내가 다시 수호자가 될 수 있어!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날 낳았는지는 나도 알지 못해. 정말 네 말대로 날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 걸지도 모르지. 내 의견을 구한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답하겠다. 그러나 판단은 어디까지나 네 몫이겠지, 이세아. 제 판단도 티나 씨의 판단과 같아요. 그래도 만약 엄마가 날 도구로 생각한 거라면 많이 슬퍼지겠죠. 하지만 동시에 고맙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여기서 미하엘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에 대해. 그래, 이세아. 지금 쓸 수 있는 힘을 네 목적을 위해 써라. 나도 그러겠다. 인류의 적 미하엘 폰키스크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리겠다. 네! 고마워요, 티나씨. 자, 각오해, 미하엘! 마법의 힘, 폭발! 인류 멸망, 카운트다운 시작. 5, 4, 3, 나머진 생략. 내가 밀린다고? 정말 그런 거냐? 반세기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버려가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마저 등지고 이 자리에 온 내가 여기서 저 애송이한테 패한다고? 미하엘, 당신 자기 입으로 그러지 않았어? 누구여도 상관없다고 세계를 수호할 수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닥쳐라! 닥치란 말이야! 누구보다도 수호자의 자리를 간절히 원한 건 나다. 근데 네까지 내 송이가 그걸 가로채려 하다니! 그래,
할 거라면 차라리 여기서 문을 열어버리는 편이 나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운명의 문은 완전히 열리게 될 거야. 나를 수호자로 선택하지 않은 이런 세계는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존재할 필요는 없어. 자, 열려라. 운명의 문이여. 오라, 위대한 의지여. 이 미하엘 폰 키스크가 너희를 환영하겠다. 그렇게 놔둘 줄 알고? 소용없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거다. 남은 모든 힘과 생명을 쥐어짜서 문을 열어젖히겠어. 자, 너희는 과연 문을 닫을 수 있을까? 대답해봐라, 클로저! 이 녀석이... 아무래도 진심으로 세상을 저버릴 작정인 것 같군. 제길 여기까지 와서... 자, 이제 세상은 끝난다. 나를 선택하지 않은 이 세상에! 봐라, 저 경멸하는 눈동자를 실은 이미 알고 있었어. 신에게 버림받은 우리는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내게는 힘이 필요했어. 절망에 지지 않기 위한 힘이. 정말 웃기는군. 결국 너는 너 자신이 안심하고 싶었을 뿐이잖아. 인류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었고 말이지. 그런 겁쟁이 녀석이 인류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일을 벌이니까 실패하는 거야. 뭐? 이 목소리는 대체 누구냐? 누가 이 공간에 개입하는 거지? 모르겠어. 나는 잿더미야. 그래, 내 죽은 누나의 남은 잿더미다. 네 녀석은 설마... 안녕, 미하엘 폰 키스크. 네 녀석은... 에쉬? 이럴 수가... 어떻게 네가... 누나 덕분이야. 미하엘, 네 녀석은 누나를 너 자신의 힘으로 처치한 줄 알았겠지만 그건 착각이야. 서지수라면 모를까. 너 따위의 불완전한 불사 사례로 누나를 처치하는 게 가능했을 것 같아? 불사의 열풍을 엿보지 마라. 누나는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누나는 스스로 소멸을 택한 거다. 자신을 제물로 바쳐 동생인 나를 다시 이 세상에 불러오기 위해서. 설마 누나가 이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어. 나보다도 훨씬 죽는 걸 싫어했던 그 누나가 말이야. 그렇게나 자기가 느낀 따분함을 내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이지. 뭐, 그 마음은 이해가 돼. 지금의 혼자가 된 나도 비슷한 심정이니까. 어쨌든 덕분에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네 녀석을 바보로 만들 수 있게 됐군. 자, 그럼 멋대로 빼앗아갔던 걸 돌려줘야겠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무슨 짓이긴, 내 몸을 되찾으려고 하는 중이야. 원래 내 소유였으니 당연히 내가 차지해야 하지 않겠어? 불가능하다! 내 기억과 영혼은 진리의 판에 의해 어나더 루시펠의 육신에 고정되었어! 뭐, 건재한 상태의 너였다면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의 너는 클로저들에게 당해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잖아. 게다가 그 몸의 원래 소유자는 나였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몸은 너보다도 나를 더 잘 받아들일 거다. 이대로 그 몸에서 너를 벗겨내주지. 조금 아플 거야. 가죽이 벗겨지는 느낌일 테지. 견뎌보라고. 인류의 수호자라면 그 정도 고통쯤은 버텨야 하잖아? 자, 너희들 보고만 있지 말고 도와줘. 해쉬! 이 녀석에게 더 큰 데미지를 주도록 해. 그러면 저 몸에서 완전히 미아엘을 벗겨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보자고. 근로자들. 진더미가 되어라! 마지막 한 발까지 아끼지 않겠다. 아낌없이 너에게 퍼부어주겠다. 놀랍군. 정말 놀라워. 원래는 사람도 기계도 아닌 조잡한 존재에 불과했을 텐데 말이야. 그런 존재가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지키려 하다니. 정말이지 인간들의 가능성은 한계가 없군. 위대한 의지께서 위험시하는 이유도 알겠어. 새벽녘의 별빛. 루시페르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유도 알 것 같고. 기뻐해라 티나. 너의 승리다. 그리고 네 덕분에 이제 겨우 벗겨낼 수 있게 됐군. 뭐야? 이건 몸이 사라졌어.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네 영혼을 뜯어내서 물질과 비물질의 중간 상태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이 몸은 확실히 돌려받았지. 잘도 혹사시켜줬군. 이래가지곤 몇 분 버티지도 못하겠어. 그래도 그 몇 분이면 충분해. 그럼 시작해볼까? 기다려!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물질과 비물질의 중간 단계에 고정된 네 영혼을 운명의 문 안으로 집어 던지려는 거야. 제 정신인가? 그만둬. 그런 짓을 했다간 나는... 그래, 그런 짓을 했다간 위대한 의지를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대면하게 되겠지. 그건 그분께는 한순간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일 거다. 그만둬. 제발 부탁이다. 거기 근로자들, 나를 지켜다오. 위기에 처한 인간을 구하는 게 너희의 사명이지 않은가? 그건... 애쉬, 부탁이야. 나는... 미안하군.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없겠어. 잊어버린 거야? 나는 차원종이라고. 차원종은 차원종답게 인간을 유린해야 하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이만 작별이야. 인간 미하엘, 그분이 널 어여삐 여기실 것이니 아들이여, 네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한탄하여라! 멋지게 날아가 버렸군. 자, 그럼 이제 하던 일을 마저 해볼까? 애쉬, 무엇을 하려는 거지? 설마 우리와 교전을 치르려는 건가? 너무 경계할 거 없어. 어차피 이 몸은 한계야. 이대로 내가 수호자가 되는 선택지도 있겠지만 딱히 인간들을 수호하고 싶은 마음 따위는 없거든. 누나가 없는 세상도 따분할 테고 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울려주겠어. 어울려주겠다고? 무슨 소리야? 그야 뻔하지. 운명의 문을 닫는 걸 내가 도와주겠다. 뭐라고?
조금만 더.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이야, 애쉬? 이 재단의 힘을 방출하면 운명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게. 그래. 이 재단은 애초에 루시펠과 그 추종자들이 만든 운명의 문을 제어하기 위한 재단이니까 아자젤 녀석은 그 점을 역이용해서 이 재단을 이용해 운명의 문을 열려고 했지만 지난 전쟁 때 너희 측의 그 남자가 무의식 중에 힘을 불어넣어서 문을 닫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식으로 문을 닫을 수 있어. 단,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문이 넓게 열렸으니 더 많은 힘이 필요해.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 슬슬 한계가. 조금만 더 버텨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건 느껴져. 하늘에 열린 운명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는 게. 이걸로 끝난 건가? 아니, 아직이다. 으아! 뭐야? 갑자기 문 반대편에서 힘이. 엄청난 압력이다.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 그분의 의지다. 그분의 압도적인 의지가 이쪽으로 흘러넘치는 거다.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수밖에 없잖아. 물론이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 우리가 물러선다면 그 순간 인류는 패배하고 말 거다. 클로저 이세아, 힘을 내라. 같이 이 전쟁을 막아내는 거다. 네, 티나 씨도 힘내세요. 그렇다면 너희의 모든 걸 걸어라. 위대한 의지에게 너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다. 지금이야! 야! 조금만 더. 애쉬! 너 날개에 불꽃이. 널 돕는 내 모습이 퍽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야. 신경 쓸 것 없어. 애초부터 이런 흉측한 날개 따윈 필요 없었다. 그런 건 너나 달고 다녀라, 이세아. 멈춰, 애쉬! 그 이상 무리를 했다간. 신경 쓸 것 없다고 했잖아. 인간 주제에 나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열풍, 모든 것을 재와 먼지로 만드는 불사의 바람. 자, 누나, 가자. 임무는 성공한 건가? 애쉬, 너 몸이 슬슬 한계로군. 이 정도면 오래 버틴 셈이겠지. 어째서야? 어째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 구한 거지? 나와 누나는 군단과 인류의 싸움이 언제까지고 이어지길 원했어. 여기서 문이 열려버리면 이 싸움은 끝나고 우리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겠지. 그래, 미알 같은 겁쟁이 녀석의 복주 때문에 이 가치 있는 싸움이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 거야.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식으로 끝나선 안 돼. 인간과 우리의 존엄이 걸린 이 전쟁에 그런 시시한 결말은 용납할 수 없어. 안 그래, 티나?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하긴 어렵군. 전쟁에 가치 따윈 없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거지. 하지만 오늘 끝내선 안 된다는 말은 동의한다. 오늘 이대로 끝난다면 이 전쟁은 우리의 패배가 될 테니.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줄 테니 조금 더 발버둥을 쳐봐라. 자, 그럼 작별이다, 클로저들.
모든 전장의 채와 먼지더미 속에서 너희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겠다. 물러서라 이세야. 이미 늦었다. 애쉬, 이 녀석! 문은 닫힌 건가?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애쉬 녀석 덕분에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지. 이 공간은 불안정하다. 서둘러 피신하지 않으면. 이런, 너무 늦은 건가? 공간이 일그러지고 있어요. 이미 넘어온 위대한 이지의 힘이 공간을 파괴하는가 봐요. 서둘러야겠군. 같이 탈출하자, 이세야. 아니,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저길 봐요. 돌아온 통로에 이미 일그러짐이 생겼어요. 이 힘을 마지막으로 쓰면 돌파할 수 있겠지만 한 명이 고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몸이 멋대로. 이세야, 늦으신가? 당신만이라면 저 일그러진 바깥으로 탈출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줄게요. 그만둬라 이세야. 난 그런 걸 바라지 않아. 티나씨, 돌아가면 말 좀 전해줄래요? 실비한테 늘 미안했다고, 유리한테 늘 고마웠다고, 미스틸한테는 늘 즐거웠다고, 아저씨한테, 형한테는 늘 존경했다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늘 믿었다고, 늘 사랑했다고. 그런 건 본인에게 직접 들어야 의미가 있는 말들이다. 아, 엄청 아프네. 뼈 부러진 거 아닌가, 이거?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잖아. 설마 나 죽은 건가? 이걸로 끝이라니 너무 허망한데. 그럴듯한 엔딩 같은 거라도 나오면 좋았을 텐데. 아, 미안하다.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구나. 응? 아, 뭐야, 이 빛은? 아, 너무 밝았니? 미안하구나. 자, 이제 괜찮을 거야. 너한테서 좀 떨어졌으니까. 아, 확실히 괜찮아지긴 했는데요. 당신은 대체 누구죠?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부터 네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지. 무슨 선택을 하느냐? 운명의 문을 어떻게든 닫은 건 좋았지만 이젠 나도 슬슬 한계인 것 같구나. 너희 인간들이 말하는 수명이란 것이 다한 거겠지. 내가 사라지고 이 자리가 비워지면 운명의 문은 조만간 다시 열리고 말 거야. 그러니까 이세하, 너는 이제 기로에 서 있어. 새로운 수호자가 되어 세계를 지키는 길을 택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사람으로 돌아가서 동료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세계에 남을 것인지. 아, 당신은 설마... 자, 선택의 시간이야.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지, 이세하? 이거 진짜 엔딩이 흘러나와야 할 순간이었네요. 대답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여긴 아마도 게임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외부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건 어려워. 바깥의 세상을 관측하는 건 가능하지만 거기에 개입하는 건 곤란해. 그렇군요. 그건 좀 아쉽네요. 실황 보는 것보다는 역시 직접 게임을 하는 쪽이 좋은데. 석봉이 녀석이 게임하는 거나 실컷 봐야겠네요. 그 말을 너의 대답으로 간주해도 될까? 괜찮겠어?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혼자가 되는 건데. 괜찮을 리 없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아직 많아요. 아직 못한 일도 많고요. 하지만 전 클로저니까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그걸 위해 싸우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렇구나. 그래.
이래서였어. 너희가 이런 아이들이어서 나는 너희를 지키기로 한 거였지. 어, 네? 그게 무슨... 다시 빛이 눈부셔요. 그리고 뭔가 몸이 답답해진 것 같은데. 미안하구나. 하지만 잠시만 참아주렴. 나도 한 번쯤은 내 자랑스러운 아들을 안아보고 싶었으니. 아! 너의 선택은 잘 알았다. 하지만 나는 제멋대로니까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던 그날처럼 마지막 남은 나의 의식을 좀 더 빨리 단절시키고 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빚까지도 원반의 유지 쪽으로 돌리겠어. 이걸로 얼마나 더 시간을 벌 수 있을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고, 하지만 적어도 네가 인간으로서 생을 구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겠지. 그러니 지금은 돌아가도록 해.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살다가 그 삶이 끝났을 때 신이 되기 위해 돌아오는 거야. 그때까지의 일은 나한테 맡기렴. 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렇게 사라져버리려는 건 아니죠? 만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고요! 정말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넌 결코 모를 거다. 다른 인간들을 포기하고 너와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 하지만 그럴 순 없겠지. 그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게 허락된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분명히 전해야 할 것 하나만을 전해줄게. 운명의 문이 처음 열리려 했던 그 시기에 난 한 명의 여자를 택했어.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강한 힘, 불사의 왕들조차 살해할 수 있는 힘을 내려줬단다. 하지만 내가 그 여자에게 준 건 힘만이 아니었어. 나 자신도 그 여자의 몸에 깃들기로 했지. 불사 살해의 힘은 신중히 사용되어야 하는 힘.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자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 했던 거야. 하지만 끌려다니게 된 건 오히려 내 쪽이었어. 그 여자는 정말 제멋대로였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았거든. 그래, 정말 제멋대로인데다가 터무니없이 강하고 진정으로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나는 처음에 그 여자를 그저 강한 힘을 가진 전사 정도로만 여겼어. 나의 의지를 대행할 대행자 정도로만 여긴 거지. 하지만 그 여자는 나의 대행자 따위는 되어주질 않았어. 그러는 대신에 나의 연인이 되겠다고 했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 네가 생겨난 거란다. 나도 그리고 서지수도 같은 생각이었어. 우리는 네가 인간인 채로 살아가길 원했다. 그래서 누구도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네 정체를 가늠할 수 없게 은폐했던 거야. 그러니까 세아야, 의심하지 않아도 돼. 네 어머니는 도구로서 널 낳은 게 아니야. 나도 널 대행자로 삼기 위해 창조하지 않았어. 우리에게 너란 아이가 생긴 건 기적에 불과해. 이 우주 모든 생명의 탄생이 그러하듯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건 처음부터. 그래,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구나. 자,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잠깐만요! 아직 더 할 이야기가! 네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렴. 그럼 가거라. 자랑스러운 내 아들. 가서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 울고 웃으면서 부디 멋진 엔딩을 맞이하게. 아버지! 꼰대, 어이 꼰대! 눈을 떠봐! 나타, 너로군. 이 녀석, 이게 무슨 꼬라지야! 이렇게 엉망이 되어서
여기서 잠이나 처자고 있다니! 일어나! 어서 일어나란 말이다! 나타... 트레이너 씨는 이미... 시끄러워, 닥쳐!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승부가 끝나다니! 맞아요, 트레이너님! 이러지 마세요! 트레이너님이 안 계시면 저는... 너희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 어엿한 전사가 된 너희에게 휴가는 필요 없어.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트레이너, 가지 마라. 휴관을 떠나보내는 걸 두 번이나 겪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트레이너. 그건 어려울 것 같다, 티나. 난 네 교관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벌처스에 연락해서 냉동 캡슐을 다시 준비해 볼 테니. 괜한 짓은 하지 마라, 바이올렛. 앞으로도 늑대기 팀을 잘 부탁한다. 괜찮은 건가요, 트레이너 씨? 당신은 이걸로... 그래, 나는 이제 만족했다. 비탄과 절망 속에서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가던 내가 이렇게 희망 속에서 죽을 수 있게 된 거다. 그래, 언제나 그랬다. 언제나 내 옆에 있던 너희들이 나의 희망이었어. 하지만 나는 너희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내 옆에 늘 있었던 너희를 외면하고 뿌리쳤지. 나약한 나의 마음이 너희에게까지 고통을 준 거다. 미안했다. 용서해라. 아니에요, 트레이너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비야, 앞으로도 너에겐 힘든 일이 많겠지. 그래도 언제나 자신을 잃지 마라. 네가 너로 있는 한 너는 괜찮을 거다. 닥쳐, 꼰대! 그딴 소리는... 낫다. 특히 너에게는 미안한 일을 많이 했지. 하지만 나는 이렇게 끝난다. 그러니까 승자는 너다. 마지막에 살아남은 네가 최강이다. 그러니까 부디 오래 살아서 최강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이젠 더 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들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라. 싸워서 쟁취해라. 나의 늑대들. 트레이너님! 임박할 건데가! 일어서! 일어서란 말이야! 나타, 이미 그분은... 닥쳐! 닥치란 말이야! 여기 있었구나, 베로니카 씨. 대장님이... 알고 있어. 이미 늦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볼게. 내가 지금 천리 안으로 보는 광경을 당신에게도 공유하겠어. 부탁이야. 꼭 봐줬으면 해. 다들 얼어붙지 않게 조심해. 베로니카님, 트레이너님의... 이미 늦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볼게. 내가 지금 천리 안으로 보는 광경을 당신에게도 공유하겠어. 부탁이야. 꼭 봐줬으면 해. 세아야, 믿고 있었어. 네가 돌아올 거라고.
엄마, 아빠가 전해달래요. 언제까지나 사랑한다고. 바보 같긴. 그런 건 말로 안 해도 아는데. 그보다도 세아야, 엄마가 해줄 이야기가 많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 건 말로 안 해도 아니까. 어때? 잘 봤어? 베로니카 씨, 대장님은 이미... 아니야. 저 표정을 봐. 그는 마지막에 분명히 봤어.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편히 쉬어. 클로저 강준성. 영원히 잊지 않을게. 언제나 늑대였던 당신을. 이제부터 너만의 이야기를 위해 함께 나눴던 그 시간들. 내게 보여주면 영원히 사라질